안녕하세요. 윤성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호입니다. 네, 어우. 저 여기 왜 있는 거죠? 어쩌다가 이 방에 이렇게 아, 찾아오셨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는 금남의 방인데, 금남의 방. 아, 사실은 여기를 이제 가라고 하고 왔는데, 네. 이제 이 상품이 어떤지 저희들이 이제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니까. 아니, 왜 오신 거야, 도대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송아 씨랑 방송하고 싶어. 웬일이야.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주주님, 어제 들어오셨다고 오늘도 또 네, 오셨습니다. 주주님. 아사이, 베리. 뭐죠? 베리님? 아사이베리. 어렵네요. 이름이 너무 길면 다 불러드릴 수 없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게스트님 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네.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간략하게 이메일만 등록하면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채팅창으로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제가 담당이 사실 이 미용 뷰티 쪽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재밌게 네. 방송하면 뭐. 재밌게 해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이 뷰티 방송에 있는 저는 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어딘가. 네, 지금 그런 그렇습니다.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 근데 이제는 인증해야 돼요. 본인 인증. 안 하면은 가입 안될 아, 때요. 진짜? 오, 이메일 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 네. 인증해주세요. 업그레이드 했어요. 업그레이드. 아, 근데 사실 이게 뷰티 쪽인 건 알겠는데 네. 각각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쵸. 각각 얘가 무슨 기능인지도 모르겠고요. 그쵸, 어떻게 해주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그쵸. 그쵸. 큐티클 이런 건 얘기 나오면 많이 하시네요. 아, 이것 때문에 알았다니까요. 큐티클이 뭔지 아세요? 그걸 몰랐죠. 큐티클이 뭔지는 지금도 모르시죠? 네, 몰라요. 큐티클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손톱이 이렇게 있고 살을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아. 그 사이에 이제 막 뭐가 일어나는 각질들을 아. 아, 큐티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있는데 여자한테는 없었구나. 제가 여자친구를 자주 그치, 그치. 사귀어야 하지만 나는 있는데 그분들은 없어. 없지, 없지. 아, 그게 깔끔하지. 원래 없는 게 아니라 그쵸. 관리하는 거구나. 근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큐티클 제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관리를 많이 하고, 미안해요. 안 하시죠?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혼쭐을 내드리려고 혼쭐 내는 이 방송이에요? 자리에서 큐티클 제거하는 방송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여자분이 어떻게 예뻐지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사실 젤네일 아세요? 젤네일은 뭔지 아세요? 아, 알죠. 그 예쁘게 막 이렇게 코팅된 듯한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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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니까, 말하자면은, 손톱 이 네일아트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바르는 거랑,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막을 아, 씌우는, 막 씌우는 거.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돈 들여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데도 돈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아세톤, 뭐, 그. 아니, 아, 그거 아니에요. 안 그거 돼요, 또? 하나 제거하는 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제거, 10손가락 제거하는데, 만 원? 그쵸. 만 원이 들어요. 그니까, 돈 들여서 처바르고, 돈 들여서 지우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뭐 그쵸? 하는 짓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아니, 근데 또 이게 해줘야 돼.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반 아세톤으로는 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말하자면 일단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요. 손톱이 젤네일 제거기예요. 근데 젤네일 제거기라고 하면은 이제 젤네일 안 하시는 분들 안 사실까봐 요거 근데 큐티클 제거도 되고, 완전 그냥 이래저래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혹시나, 네. 우와! 이 리액션만 하더라도 좀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전 그쵸. 남자이기 때문에, 상남자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그쵸.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혀. 상남자분의 제가 큐티클 한번 제거해 보도록 어, 안 돼! 안 하겠습니다. 돼! 창피해, 안 돼! 자, 안 돼요. 상남자분의 큐티클 제거 아, 안 방송입니다. 돼! 나 네. 이런 줄 모르겠, 안 돼! 자,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남자들도 너 큐티클 제거를 없지 해야 돼. 않아요? 완전 많아요. 이게 없는 것 같잖아요? 한번 꺼내 보세요. 뭘, 이게 무슨, 나의 문, 이걸 이렇게 펴야 돼. 펴야 이렇게, 돼. 펴야 돼. 그래서 이게 소리가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아, 약간 잠깐. 치과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나손 진짜 못생겼구나. 손을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틀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못생겼다고 했더니 앞에 있는 스텝이 웃었어요. 여기다 싸우자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한번 제거를 해볼 거예요. 제가 가장 이제 큐티클이 많아 보이는 이제 중지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지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 왜냐면 그런가요? 이렇게 손가락 앞에 보이는데. 아, 그쵸, 그쵸. 제가 그러면 검지로 네. 가겠습니다. 중지, 여러분. 붕어꽃이 피었습니다는 욕하지 않는 방송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이게 이거. 약간만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각도를 이렇게 틀어주세요, 지금. 아, 난 사실, 그쵸? 여기, 그쵸.